어차피 카메라 때문에 오셔야 돼서 그 사무실에 있어요. 소코피스가. 오! 오! 깜짝이야. 왜 쇼트가 나지? 쇼트가 왜 나지? 전기가 안 꼽혀져 있는데 어떻게 쇼트가 나지?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느낌인데? 에? 이게 어댑터가 안 꽂혀 있는데요? 아니 지금 저쪽에서 전기가 와서 흐르고 있었던 느낌. 괜찮아요? 저는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한번 켜봐야겠다. 한번 나중에 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안에 퓨즈 터졌을 수도 있어서. 퓨즈 터진 건 퓨즈 교체해야 켜질 텐데. 아니 저기 전기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쇼트가 나지? 여기 배터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전기가 안 흐르면 안 되는데? 일단 그거 물어보고 달아야겠다. 아이고. 위험했어요. 너 깜짝 놀랐네. 게임컴, 송출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송출컴을 컨트롤할 걸 나중에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해서 송출컴 여기 놔둬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송출컴 여기 오는 게 맞고 게임컴도 그냥 이렇게 붙여서 놓죠? 네,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오른쪽에 크로마키 커튼다는 거 빼고는 그냥 흔한 조금 세팅이 있지 않나요? 아, 뭐야? 전기 시동 뒤에서 카메라 있었으면 끝이다는데. 근데 보이지는 않겠다. 아닌가? 보였을라나? 안 보였겠다. 아씨. 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선물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사양이 파악된 게 없어요. 캡처보다 달려있는 거 보니까 걔가 송출인가 본데요? 글카도 딱 봐도 낮아 보이는데? 에? 에? 해봤는데? 일단 세팅은 하는데 글카를 바꿔야겠네요. 송출컴이 1050Ti거든요?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좀 낮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찾아서 떼도 상관이 없나요? 맞아. 알겠습니다. 근데 어차피 본체가 두 대잖아. 게임컴 하나, 송출컴인데 근데 게임컴에는 있는 거를 1050Ti로 바꿀 순 없으니까. 아, 너무 낮아서. 여기서 방송을 하시고 생방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업무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브 방송 관련 세팅은 여기서 했었거든요. 아,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. 서브로 해가지고 3대를 놓을 건데 그 3대까지 고려한 사이즈가 여기에 나오나? 안 될걸요? 그래서 오른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디까지 나와요? 이게 거리 깊이 따라서 달라서 지금 깊이랑 더 뒤로 당겼을 때랑 다를 거라 커튼도 지금 안 달고 있는 게 그 앵글이 나와야 이제 커튼을 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서 왜냐면 지금 가로는 정해져 있으니까 앞뒤를 조절을 해서 꽉 찰 정도만 딱. 바닥이 엄청 울렁거리네요 이거. 아 카메라는 괜찮네. 바닥을 하면 책상이 흔들려요. 방송하시면서 좀 날뛰시지 않아요? 그럴 때 좀 걱정되긴. 뭐 일단은 금방 테스트했을 때 카메라가 엄청 흔들리진 않는데 와서 해보셔야 할 테니까 벽에 박아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. 스탠드를 여기가 흔들릴 때 벽은 안 그거까지는 모르겠네요. 제가 붙여보진 않아서. 아니면 카메라에 뭐 그 흔들리는 거 좀 보정 넣는 거 넣으면 엄청 막 이렇게 그래요? 심하게 흔들리진 않거든요. 어쨌든 OBS가 더 낫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할까봐. 엑스플릿도 여기 이제 장면이 있고 소스가 있고 뭐 소리 있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세 개인데 똑같거든요. 소스를 껐다 켜는 거랑 제가 톡 드릴게요. 아 알겠습니다. 그거는 뭐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번에 해상도 1440을 도입하면서 TV로 당연히 안 됐었거든요. 1440으로 바뀌면서. 아 송출이 안 됐다. 근데 TV가 된다는 거는 안정화가 점점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. 아 근데 저희가 지금 1440 한 분이 그 수탁님이 저희가 세팅하고 있고 그분은 OBS랑 프릭샷이랑 같이 씁니다. 네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OBS는 되겠네. 이제 사실 이게 OBS나 엑스플릿이 전부 그냥 화면을 넘기는 목적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해상도가 사실은 원래는 큰 이슈가 생길 리는 없긴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프릭션만 쓰기에는 애매한 게 스트림덱으로 뭔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소스를 껐다 키거나 뭐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동을 해서 쓰는 이유기도 하죠. 그게 직원분이십니다. 저희 직원분이십니다.
아 뭐야? 아 진짜 아는 사람. 아니 얼굴에서 이렇게 살이 빠져서 내가 까먹었다고 있잖아. 아 이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아 네네네. 아 뭔가 바닥에서 하는 컨텐츠도 있으신가요? 아니 거의 없습니다. 바닥에 뭔가 눕는다든지. 눕는 거는 뭐 했던 적은 있는데 네. 거의 안 한다고. 왜냐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앵글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니터에 안 걸릴 정도 커튼을 걷고 뒤에가 보일 정도는 나와야 될 테니까 제가 올라가서 잘 잡고 있겠습니다. 이거? 네. 제가 잡을게요. 이거 사내품이죠? 근데 이거 석고인데? 석고예요? 네. 어? 나무 같은데? 석고인가? 나무 같은데요? 느낌을 딱 아까 봐봐요. 어? 나무가 아닌가? 나무 아닌 것 같은데. 일단은 한번 먼저 박죠? 10cm가 한 뼘 안 돼요. 한 이 정도. 아니, 아니 진짜요. 저희마다 다르긴 해요, 근데 이거. 아 진짜? 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니에요. 이건 10cm 아니에요. 한 이 정도의 공격을 하나씩 봐봐요. 검지 하나씩. 아, 올 때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겠다. 어차피 카메라 때문에 오셔야 돼서. 그 사무실에 있어요, 석고피스가. 오! 깜짝이야. 석고피스 있거든요? 네, 그거 그냥 통으로 들고 와주실 수 있나요? 울리시진 않았나요? 그때 당시에? 네. 그때 당시에 울리는 건 별로 잘 없었는데 아. 그 이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마 이거를 시공할 때 처음에 켠 것 같아요. 사실 좀 어떻게 울러오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몰랐는데 이거 딱 앉아서 하고 있는데 움직이시니까 네. 여기가 이제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네, 이제 방송할 때는 오히려 네? 왜냐면 막 이제 뭐 카드 같은 거 저희는 많이 까니까 아! 떴을 때 오히려 막 액션 이런 거 할 때 네. 확실히 카메라 약간 진동 같은 느낌을 네. 좀 바디에도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정이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화면을 조금 잘라서 그걸로 이제 흔들리는 걸 보정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안 쓴 거랑 쓴 거랑 뭐 이 화질이나 뭐 이런 건 차이가 아예 없는 거죠? 약간 잘리니까 아주 소폭 차이 있는데 사실 거의 차이 없죠? 어차피 원래 책상 고정으로 하셨어가지고 화각이 이것보다 더 좁으셨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거 확대를 살짝 시키면 원래 화각이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. 이해서 나온 것 같아요. 피파가 그거 풀어야 됐었지 않나요? 아니었나? 그 프레임 제한을 그 엔비디아 뭐 설정하는 건 알고 있는데. 아 그쵸. 네, 그거는 제가 거의 하나 프로게이머에 들어가서 해줘가지고 걔네 걸 맞춰서 그냥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거 따라야 돼요. 산재 들어있잖아, 산재. 그건 들어보지 못한 거네? 4대 보험이면 산재 들어가 있어요. 아예 산재 처리할 거 많으셔요. 위에가 꼭 안 뚫리는데? 위에가 나무가 있구만, 나무. 아니, 그러니까 석고만 있는 게 아니구나. 아, 이만큼이 석고가 있고 이 위에가 아, 나무네. 아, 좀 긴 걸로 그냥. 완전 잘 빠지는데요? 네, 완전 잘 빠져요. 아까 그림자도 어느 정도 해놔가지고 엄청 그림자 세게 지는 거 아니면 다 빠져요. 정확히 모르겠는데?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어떤 이슈였지? 여기 포트 연결할 수 있는 거 이제 마이크 두 개에 기본 다른 거 입력할 수 있는 거 하나 써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하나 원래 저기 쓰신다는 저게 지금 마이크가 2번에 꽂히면은 이 친구가 3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번에는 리버브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. 이게 없습니다. 노래방처럼 울리는 거를 세팅을 하려면은 쟤를 못 쓰고 얘를 그냥 이제 연결을 하면은 가능은 한 거죠. 아 근데 울리는 게 없으면 저는 까닭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. 그러니까 이걸 쓰는 의미 얘를 바꾼다면 그냥 USB 마이크를 쓰는 거야. 아 뭐 그렇게 해도 되죠. 진짜 완전 기본적인 UFO가 아시죠? 아, UFO면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전부 수요일에 하면 되는.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메인 모니터 바꾸는 거랑 그렇죠. 여기에 좀 뭔가 송출컴 그 할 수 있는 셋업을 다는 거. PC 하나에 여기 모니터가 3개 사용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아, 세울 거 하나도 아까 갖고 오실 거구나? 네. 이제 평소에 보통 원래는 조명을 안 켜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쪽 메인 조명을. 근데 이제 여기 자체를 아예 그 밝기보다는 어둡게 맞춰두면 되니까 지금 밝으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방송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지 하다 보면 연습만이 너무 밝다 싶어서 꺼버리거든요. 아 눈이 안 꺼져. 아 진짜 좀 이상하다. 어디 셨다 뭐야? 아니 진짜 이게 뭔가 다르다.
중계 같은 거 하실 때는 근데 프릭샷 이용해서 띄우는 경우도 있으시지 않나요? 아 요즘은 거의 아 요즘은 안 하고 그냥 그, 이 다이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 이스타 저기 분들도 그때 했었거든요. 아, 그걸 자주 쓰신다고 일단 됐으니까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완 다 바뀌어가지고 네네. 오디오 장비도 바뀌고 요것도 바뀌고 지금 살짝 버벅거리네요. 그렇죠. 방금 이 버벅이 뭐지? 저희가 보통 세팅할 때 스타랑 서든어택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좀 심하거든요. 복제 모드로 셋업을 했을 때 좀 끊기는 게 가끔씩 이런 거 생기는 게 좀 더 심하거든요. 근데 패스스루로 모니터 하나만 인식을 시켜두면 그게 많이 적습니다. 근데 피파도 그럴 수도 있어서 네, 피파 자체 원래 그런 게 있긴 있어요. 아, 게임 이슈도 있긴 할 겁니다. 바꾸고 한번 했는데 확 없어지면 사실 이걸로 그대로 두는 게 맞고 바꿨는데도 비슷하다? 그럼 사실 그냥 게임... 그렇죠. 아까보다 훨씬 나아. 그런 게 확 사라졌어요. 이런 게 또... 네. 근데 이거의 단점은 캡처 보드에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송출컴이 켜져 있어야 게임 컴 화면이 나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나요, 거의? 네. 일단 수고하셨습니다. 아, 혹시 언제 여기서 방송을? 내일 모레쯤부터는 다듬될 것 같아요. 금요일. 그럼 그때는 제가 조금 비워두고 아, 첫 방송이니까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세팅 잘해줘가지고. 네.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달해 주시거든요. 아까 전에 돈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아!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아 그거 아마 들어가긴 했을 네. 겁니다. 옛날 카메라는 제가 우리 아는 거 같아요. 제가 보기에 처음 보고 어? 뭐야? 어? 그분 아니신 거 같은데 그거 낫나요? 아 그쵸 훨씬 낫죠. 고생이 똑같으세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무튼 뭐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다음 방송 하실 때 제가 한번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